정책실장님, 네. 그 교육정책도 실장님이 관여하십니까? 예, 정책실 소관입니다. 네, 지난 10월 22일 날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언급하셨습니다. 네.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나 정책실장님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입니까? 제가 정책실장에 온 지가 6월이었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 대통령 이 시정연설을 발언하시기로 한 결정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9월 달에 유은혜 부총리가 대통령께 교육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할 때 있었는데 그때부터 정시 확대에 대한 논의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잠깐 그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이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게 9월 4일 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공식 입장이었고요. 네. 10월 2일 날, 10월 21일 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도 윤해 장관은 학종에 대한 보완이 먼저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0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22일 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다시 여쭙습니다. 예. 9월에 인지하셨어요? 네. 9월에 인지하셨는데 그럼 윤해 장관이 밖에 다니면서 왜 저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서부터 확대를 검토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 교육정책, 특히 입시와 관련된 것이 수시 정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언제, 예. 실장님, 네. 제가 언제 대학 입시 전반을 여쭤봤습니까? 10월 22일 날 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라는 언급이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예. 그것을 결정한 해서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대통령께서 정시 확대를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은 9월 이전입니다. 9월입니다. 그러면요. 네. 검토하라고 했는데 유은혜 장관은 왜 밖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가 뭐냐면 정시 수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200개, 300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종 비율이 예, 쏠림되어 있는 아니요, 일부 예, 대학에 대해서만 그것을 종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데도요, 실장님. 13개 대학의 학종 전수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실장님,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은혜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학부형들과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10월 21일까지 장관이 저렇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시면 시장에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발표되고 나서요. 전교조는 굉장히 강한 항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민 교육 단체들 중에서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전 조율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렇게 정책을 막 발표하셔도 됩니까? 그 의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아니죠, 겁니다. 아니죠. 이 제가 뭘 잘못 대학과 교육과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정 청간에 윤해 장관이 오래전부터 나가서 거짓말을 하거나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협의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아, 교육부 9월 달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9월 달에 부총리가 제가 언제 대통령께 전국적으로 수시의 정시 확대를 일률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러나 실장님, 제 말이 네. 틀립니까? 입시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점진적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바뀌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기본적으로 네, 4년 예고제가 그러니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학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어떤 입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네, 됐습니다, 실장님. 예, 그러니까 네. 수시와 정시와 학종의 그 합리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저희 정부가 오전에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왜 아직 안 주시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사검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서류 목록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주시죠? 아, 네, 그 서류 목록 역시 그게 왜 뭐가 문제죠? 아, 그것이 현재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그 구조 1항 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왜 못 주십니까? 개인 정보가 아니고요.
인사에 관한 사항. 실장님 앞으로 비공개 정보로 되어 장관 있습니다. 되고 싶거나 청와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서류를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이 지금 엉터리로 돼서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하지 다시 한번 마시고요. 네, 아까 인사 수석께서 얘기하셨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지명 전부터 인사 검증 청와대에서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하시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착수하셨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 질문하신 것 중에 가족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할 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청와대 인사 원칙에 보면 뭐 논문 표절, 그 다음에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요, 불법 재산 증식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 장관 배우자가 불법 재산 증식으로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 존 비속은 대상입니다. 아까 그렇지, 오전엔 아니시라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는 그럼 아까 오전엔 잘못 후보자의 얘기하신 거죠?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의 동생, 전 제수 등 반계 가족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 딸들은 검증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검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 검증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임종성 비서실장이 하실 때요. 그때는 인사 지명하시고 나서 청와대 검토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나 역량에 비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임종석 비서실장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임종석 비서실장 때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별 검증 내용은 인사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그 발언 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